쌀을 대량 구매하는 것처럼 속인 뒤 수십 포대씩 차에 싣고 사라져버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돈은 곧 주겠다는 말에 지역 농협도 대형 마트도 넘어갔는데요. 쌀이 워낙 안 팔리다 보니 이런 사기에도 피해를 봤습니다. 노지영 기자입니다. 경북 영주의 한 대형 마트. 마트 직원이 남성과 함께 쌀 포대를 수레로 실어 나릅니다. 20포대 가까이를 승용차 트렁크에 싣습니다. 강원도 인제의 또 다른 마트. 쌀 20포대를 싣더니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. 강원도와 경북 일대 마트를 돌며 쌀을 대량으로 사들인 남성.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. 사무실로 돌아가 돈을 보내겠다며 많게는 수십 포대씩 쌀을 가져간 후 잠적했습니다. 업체에서 먼저 물건을 가져가신 후에 나중에 행사가 다 끝난 후에 결제를 카드든 현금이든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. 쌀을 사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 판매가 힘든 상황.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쌀이 많이 필요하다는 큰 손이 나타나 계약서까지 쓰자고 하니 지역 농협도 대형마트도 깜빡 넘어갔습니다. 쌀 자체가 소비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재구매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성공급. 경찰에 붙잡힌 사기꾼은 30대 남성으로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비슷한 범행을 이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. 이 남성의 외상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업체는 이곳 농협을 포함해 모두 10곳으로 피해 금액은 1,340만 원에 달합니다. 쌀 포대를 트렁크에 싣고 달아난 후에는 식당이나 떡집에 15%가량 할인해 팔아 현찰로 바꿨습니다. 평소에 거래가 이제 많이 있지 않았던 뭐 사람이 갑자기 이제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외상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. 김 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KBS 뉴스 노정입니다.